안녕하세요, 호산드입니다. 오늘은 짠 엽기떡볶이 매운맛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실 그동안 엽떡 매운맛은 다음날이 좀 힘들어서 자제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왠지 꼭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주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엽떡 매운맛에 중국 당면과 베이컨을 추가했고 중간중간 이제 매운맛을 진화시켜줄 계란찜, 김말이, 튀김만두, 오돌뼈 주먹밥, 그리고 허니콤보를 주문하려다 배달비를 보고 엽봉을 시켜봤는데 과연 잘 어울릴지 먹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냄새가 장난 아니어서 얼른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쿨피스 먼저. 너무 맛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매운 거 먹으면 왜 막 이렇게 손이 떨리고 막 이러는 건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알려주세요. 와, 근데 엽떡 매운맛 오랜만에 먹는데 미쳤는데요? 맛있다. 와, 매운맛 먹을지 오리지널 먹을지 고민하게 했던 그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너무 맛있네. 이렇게 치즈 듬뿍 있는 요 베이컨과 중국 당면을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드셔보세요. 진짜 환상입니다. 어, 잠깐, 근데 이거 계란찜이에요, 국이? 이거 계란찜이야, 국이야? 이렇게 아예 바뀐 건가, 레시피가? 와. 미쳤다 이거. 비주얼 봐. 와. 와. 짠. 맵봉 오랜만에 한번 시켜봤거든요. 먹어볼게요. 맛있는데요. 초창기 맵봉에서 났던 뭔가 그 냉동스러운 약간 그런 향 같은 게 좀 안 느껴지고 간장 양념 맛도 뭐 짭짤달달하면서 괜찮은데?
사실 그 엽떡의 허니콤보 조합을 제가 만들긴 했는데 요즘에 사실 저도 시켜먹기 좀 부담스럽거든요. 저도 이제 못 시켜먹은 지 좀 됐는데 그냥 이 정도 마시면 이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냥 문득 드네요. 와우, 뭔가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아, 너무 매워가지고 이제 좀 멈춰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뭔가 먹게 되네요. 아, 이거 매운맛 먹다 보니까 계란국이 먹기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부들부들하게 전체를 좀 감싸 안아주는 느낌이라서. 이런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섣불리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짠! 와우! 뭐 거의 그냥 정신없이 흡입을 했는데 아, 만족스럽네요. 진짜 안 먹은 지 한 반년은 된 것 같은 매운맛이 생각이 나서 아, 먹었는데 야, 너무 행복했다. 여러분들도 그 행복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내일의 고통은 이제 내일의 저에게 맡기도록 하고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아, 참, 그리고 지난번 콘치즈 먹방 할 때 제가 아침 6시에 출첵하실 분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바로 다음날인 월요일날에 6시 출첵 생방을 한번 해봤는데 그날 총 들어오신 분들이 660명인가 7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종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출첵하고 나가셔도 되고 켜놓고 이제 정신 좀 차릴 동안 그냥 귀로 들으면서 뭐 세수도 하고 뭐 하루 시작을 이제 좀 준비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